자, 안녕하세요. 롤셀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특화이신 리롤 트위치 덱인데요. 이 덱을 알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빌드업인데요. 기본적으로 1코 리롤 덱이기 때문에 48 리롤을 해주거나 오래 50킴 리롤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래 50킵으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화끈하신 성격의 소유자분들은 48 리롤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뜨면 좋은데 안 뜨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진행해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오랩 스쿼드는 신지드, 워윅, 트위치, 에코, 이즈리얼로 오래 50킴 리롤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카밀이 없죠? 시너지상으로는 요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혹시나 카밀이 삼성작이 먼저 찍혔다면 이즈리얼을 내리고 카밀 삼성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삼성작이 중요한 순서가 트위치 그리고 신지드랑 카밀이 삼성작이 하나 정도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삼성작이 필요 없는 게 이즈리얼. 그래서 창고가 터진다면 이즈리얼부터 포기를 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트위치 삼성작을 하고 카밀 삼성, 신지드 삼성이 됐다면 이제 레벨업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삼성작을 잘 찍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50킵을 유지해주면서 레벨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벨업 해주시면서 질리안과 이즈리얼 섞어주시면서 진행해주시고, 7렙까지는 50킵을 하되 8렙이 가지는 순간에는 빠르게 8렙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8렙을 찍게 되시면 세라핀이나 제이스를 추가시켜주면서 5혁신가를 섞어주시면 되는데, 5혁신가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8렙이 되는 순간은 좀 빨리 와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이템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트위치, 임피, 라위, 루난 이세 개를 무조건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세개 아이템 중에 어떠한 아이템 하나라도 못 만들었다, 그 자리에는 주검, 거학 이둘중 하나를 섞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는 그냥 모렐로와 얼심 이두 개만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남는 탱템인데 카밀한테 덤블조끼, 용발, 대천사 이렇게 세 개를 주시게 되면 진짜 좋거든요. 대신 하나라도 빠지면 좀 힘이 빠지기 때문에 덤블조끼, 용발, 대천사 각이 나오네 했을 때요 조합을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나 상대방이 AP 딜러들이 많이 없다면 용발 빼고 워머그나 구원 요런 걸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덤블조끼랑 용발은 상황에 따라 하나를 빼주시고 다른 탱템으로 대체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8레벨을 오신 다음에 배치를 집중해서 해주시고 9렙까지 가주시면 되는데, 9렙일 때 가장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자면 혁신가의 상징이 하나 있고 제이스를 추가시켜주면서 7혁신가까지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혁신가의 상징이 없다면 세라핀을 빼고 이 집행자를 섞어주시던가, 아니면 이즈리얼을 빼고 징크스를 쓰셔도 됩니다. 그게 밸류적으로는 가장 좋겠죠. 자, 이제 배치적인 부분을 살짝 알려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 상대가 박스를 견고하게 친 비전 마법사 조합이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박스가 견고하게 쳐 있는데, 난 트위치로 딜러인 아리를 잘라야지 하고 왼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박스를 견고하게 치거나 스킬을 앞으로 날리면서 광역 피해 아니면 광역 CC기를 주는 조합들 있죠. 그런 조합들 상대로는 상대방 끝열로 트위치가 붙어주면서 바로 옆을 때릴 수 있는 요런 위치가 좋습니다. 대신 에코는 죽어도 그냥 모렐로 한번 묻히고 얼심 좀 묻혀주면서 딜러스를 내주는 게 좋으니까 딜러 쪽으로 뛰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끝열에서 프리딜을 해준다고 생각해주시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예시로는 상대방의 박스를 아예 안 쳤을 때, 그때는 트위치를 그냥 딜러 쪽으로 뛰게 해주시면서 바로 딜러를 저격해주는 배치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트위치가 일로 날아가더라도 만약에 자이라를 먼저 때린다? 자이라 금방 녹이죠? 그리고 바로 진을 죽여주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에코의 점프 위치도 무조건 딜러 쪽으로 뛰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박스를 쳤냐 안 쳤냐, 광역 스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치적인 부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배치는 큰 틀을 다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추가적인 배치 짜잘한 팁들은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초반 빌드업과 후반 운영법 그리고 배치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템은 장갑. 여기서는 신지드 두 마리를 살게요. 이거 돈안 나오면 이거 팔고 새로운 카밀을 살게요. 이 판은 우리 대사 촉진제를 먹고 특하이신을 갈게요. 너 나와. 대사 촉진제를 먹었을 때는 48리롤보다는 초반 체력이 좀 깎이더라도 여유롭게 안전하게 오래 50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초반에 진 다음에 안전하게 템 먹고 안전하게 오래 50킵 후에 다삼성 찍으면 그때부터 다시 체력 올라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자, 마지막 템 갑바. 돈인가요? 스위치 마비.
3일 사주시고 얘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죠. 근데 팔아봤자 이자가 안 나와요. 오케이 일단 졌고요. 스위치 좋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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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그래 차라리 이길 거면 세게 때려. 고맙습니다. 다켓. 자 카미리성 신지드 너무 좋고 위치 한번 살짝 확인해주면서 다시 팔아주고 요거 올리고 마무리. 상대가 란두인이라서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래도 일단 곡궁 먹을게요. 자, 말자는 팔아주시고 라비 주시고요. 워빅 살짝 파주시면서 넣어주면 화학공학 고전자까지 좀 세졌죠. 어, 이번 상대도 한 마리... 아 한 마리는 잡았네요. 그래도 어우 살 거 없고요. 팔고 팔고 이자.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제발 라비. 자 살만한 거 없고 요걸 팔아주면 이자가 깔끔. 신지드 꿀팁이 요렇게 있으면 좀 잘 잡습니다. 요렇게 오른쪽에 몰아두고 신지드만 왼쪽. 그러면 욜로 이쁘게. 자 브랜드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자 아이템 좋은 거 제발 연운. 이러면 얼심 에코. 자 좋은 거. 아하. 자 트위치 좋고요. 리롤 한번 촥. 여기까지. 근데 다섯 마리한테 진 건 좀 아프고요. 이즈리얼 올려주고 리롤 한번 촥. 진짜 한 번만 더. 이 판 느낌이 좀 쎄한데요? 지금 브랜드 삼성 나온 거 치고는 생각보다 1코짜리 제가 원하는 애들이 잘 안 나오고 있긴 해요. 희시사철 고전압 대천사의 포옹. 이 판 느낌 왔습니다. 그냥 요거 먹고 카미를 키우도록 할게요. 이럴. 어차피 잘 뜰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마지막. 오케이. 알려주세요. 오케이 이 판은 트위치보다 카밀을 키워볼게요. 카밀 키우는 것도 은근히 좋습니다. 세라핀은 팔아버리고요. 워빅? 아... 놓치죠? 너도 삼성 혹시? 마지막. 오케이. 오 드디어 6연패 후에 승리 좋습니다. 이즈리얼 카밀 카밀 3일 한 마리 남았고 이즈리얼 4마리 남았고. 이번 상대는 3사교육의 3강화 술사 너무 센데요. 스위치 질리언 이즈 삼성 가볍게 포기. 아 워익 삼성 일단 포기. 아 에코 일단 질리언 포기. 일단 용발 하나 떴고요. 용발 주고 블루 아니면은 구원 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완전 극탱으로 가보죠. 신지드가 떠버렸네. 질리언 일단 포기. 와우 자 얼마나 잘 버티나 볼까요? 3일 진짜 든든해 보이는데? 아 근데 좀 잘 녹는데 생각보다? 스킬 써 스킬 스킬 좀 얘들아 한 번만 더 스킬 제발 스킬 그렇지 한 번 더 제발 클릭 좀 돼 너 보고 싶어 그렇지 500? 어 이길만한데? 어 이길만한데? 상대가 에코 트위치 아 질리언 이즈 진짜 포기하죠 그냥. 오케이 요것도 사고 싶으니까 두 번 정도만 더 돌리죠. 하나 둘
여기까지. 카미라 할 수 있잖아. 카미라 보여줘. 찍기, 그렇지. 할 수 있니? 찍기. 구원으로 피업 한번 살짝 하고, 스킬 쓰면 죽어야지, 나를. 죽이고, 달려가서 평타. 회복, 회복, 회복. 그렇지. 트위치 삼성. 삼성, 삼성, 삼성 됐으니까 이제 레벨업으로 전환해줘야 되겠죠? 혁신가는 지금은 고물상보다는 시계태엽을 섞어줍시다. 한번 싸움보죠. 상대 5화학 탐혁신. 일단 워익 때 하시는 건데요? 워익 견제할걸. 자, 저 워익 3일 절대 못 잡습니다. 용발이죠. 계속 실드 받죠. 실드, 원. 다시 피읍. 원 피읍, 실드. 못 잡아요. 요거는 모렐로를 각을 보고 싶기도 한데 그냥 인피부터 줍시다. 한방 딜로 녹인단 마인드. 자, 워윅 레벨업. 인피 주시고요. 자, 브랜드 궁이 얘한테만 들어가야 돼요. 아, 제발 얘한테 들어가면 안 돼. 그래, 너한테만 들어가. 아프죠? 아프죠? 실드? 그렇지. 이러면 솔직히 탱커 싸움에서는, 아, 근데 치감 없어서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승자는? 3일도 안 죽을 거거든요? 얘도 안 죽을 것 같긴 해요. 죽일 수 있나? 서로 실드 약간 역겨운 조합인데. 어, 내가 이겼다, 이건. 스턴 주고. 아이스. 분해기, 시계태엽. 아, 여기서 진짜 모렐로 떠주면 좋은데. 그냥 무난히 좋은 건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란한 모렐로 같은 거 뜨면 진짜 좋거든요? 찬란한 모렐로 가자. 와, 끝났습니다. 레벨업. 이 판 거의 1등 확정이에요, 이 정도면. 이게 뭐냐면 30초 동안 거의 게임 끝날 때까지죠. 최대 체력이 120%만큼의 고정 피해. 그냥 죽인단 소리예요. 버티기만 하면? 얘가 버티기만 하면 그냥 싹 다 죽인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 만화, 시작 만화 30을 줘가지고 스킬을 빨리 쓰죠. 자, 잘 보세요. 자, 궁 썼죠? 얘네들은 죽었어요. 근데 피바 있는 애는 좀 잡기 힘들긴 해요. 그거는 이제 트위치가 잡아줘야 돼. 녹여줘. 피식이 좋았어요. 나이스. 자, 질리언 2성 레벨업. 자, 지팡이 갑바. 얼심까지 나왔는데요? 얼심에 지팡이까지? 너무 좋은데? 이제 만나는 상대들을 보고 최대한 트위치가 안전하게, 왼쪽이 안전하죠? 무조건 얘가 잘 버티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프리드를 해주면 웬만하면 안 집니다. 얘는 그냥 들어갈게요. 자, 이번 상대 3사교계 의미 없습니다. 찬란한 모렐로와 함께라면. 자, 찬란한 모렐로 하고요. 자, 3, 2, 1, 종료. 그리고 이렇게 여유롭더라도 항상 배치 보면서 트위치 안전한 곳으로 가줄 생각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가 좀 무섭긴 해요. 왜냐면 요 템이면 얘 금방 녹긴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점, 피읍이 없다? 그냥 죽입니다. 자, 이번 상대 오역신가 오화학공학. 아, 부럽다 이거. 신가 영어. 자, 에코야 욜로 궁 한번 이쁘게. 아, 에코야 욜로 궁 한번. 안 써도 되겠다. 쓰지마 쓰지마. 그렇지. 지금 여유로우니까 그냥 9렙까지 갑시다. 그냥 찬란한 모렐로에서 거의 게임이 터진 것 같긴 합니다. 제발 요들 만나지 마라. 아, 여기 브랜드 아니면 요들이었는데, 브랜드 상대 생각해서 배치한 건데 요들 만났으니까. 아, 조금 질 수도 있다는 생각? 근데 찬란한 모렐로라 안 질 것 같기도 하고. 트위치만 안 물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박스친 곳으로 뛰면은 광역길에 다 맞아가지고 좀 불안정하죠. 오케이, 이겼다. 다행입니다. 극딜 못 참지. 에코 딜량 1등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찬란한 모렐.
운이 좀 좋긴 했죠. 자, 자크 팔고 레벨업. 리롤 딱 두 번만 해보죠. 세라핀 써줘 제발. 제이스 하나만. 이거 그냥 싣고 쓰죠. 이렇게 가자. 실코가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써봅시다. 한번 느낌만 보죠. 실코를 쓰면은 얘가 스킬을 바로 써서 좀 효율이 좋긴 하죠. 어깨 잡아주고 이러면은 9렙 때 그냥 제이스 이성 넣고 끝내면 되겠는데요. 실코가 좋다면 지금 나름 괜찮죠. 하나 신지드 줄까? 이거 신지드 하나 주죠. 왜냐면 카밀은 맞으면서 그냥 궁 쓰는 친구라. 왼쪽 브랜드 도망치기. 자, 이번 상대 귀엽죠? 삼사교 이렐리아 덱 바로 스킬 빵. 아 근데 좀 이쁘게 못 썼다. 괜찮아요. 한 번 더 쓰면 돼. 진짜 이쁘게. 아 괜찮아요. 피식이 주면서 얘만 안 죽으면 돼. 어 연수다. 자 레벨업. 어 되네? 그냥 하죠? 어차피 지금 찾고 싶은 5코짜리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리롤 얘는 제이스 도전자 주고 뒤에 씁시다. 자 이번 상대는 어 뭐 여기가 아니네. 이분인가? 육료들 찬란한 모래를 그냥 다 맞으면 이미 이겼습니다. 자 3, 2, 1 종료. 그리고 카이사 나오면 그냥 바로 이거 모렐로 줘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사도전자 정도면 스킬 좀 빨리 쓰죠. 아 근데 에코가 스킬을 너무 못 쓰는데? 에코가 첫 스킬을 너무 못 써요. 진짜 이기긴 했는데 아 졌나? 이겼다 해줘. 카이사 죽어서 뜰 것 같거든요. 카이사 하 카이사 트린 일단 붙여. 카이사 안 뜨네요. 와 둘 다 드레이븐이야. 일로 뭉치자 그냥. 이러면 스킬 잘못 치지 않을까요? 진짜 이쁘다 스킬. 이렇게 그렇지 완벽했다. 죽어도 돼 이제. 아 너무 이쁘다 스킬. 요렇게 싸워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쇼진으로 갑시다. 카이사 뜨겠죠? 돌려 돌려. 어어우 돌려. 카이사가 안 뜨네요. 이번 상대도 드레이븐 스킬만 이쁘게. 그렇지 요렇게만 들어가면 일단 이겼습니다. 오 제이스 쇼진도 나패드다. 아 근데 3,4교라 피읍하네. 리롤 나이사. 아직 피 많으니까 지면 바꿉시다. 지면 피 많아가지고 굳이 지금 바꿀 필요 없고. 지면은 그때 생각을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압도하네요 그냥. 방금은 모렐로도 잘못 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압도하죠. 이런 식으로 트위치 배치법 활용해주시면서 깔끔하게 1등까지 마무리해주면 너무나 좋은 덱 중에 하나. 꼭 해보세요.